알아서 알아서. 두 분 준비하시고요. 아이고 내 배꼽이 어디 갔나. 이런 개그를 지금 해놓고 노래를 하라 그러면 지금. 네 맞아요. 멘붕이 오는데 지금. 미안합니다만 이런 분위기에서 노래 하셔야 됩니다. 갑니다. 룰렛 적응하기 룰렛 힘들다. 돌려 주세요. 뭔 떨리겠는데. 멈춰. 추용필 그 겨울의 첫집.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.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요. 왜 한숨이 나는 걸까? 아,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. 그대 나의 사랑아. 이상우 씨. 성공. 아, 야, 명곡이었어요. 네. 명곡이었어요. 신재 씨가 이상우 씨에게 그 보컬을 네, 네. 이렇게 훈련을 받으신 거잖아요. 네네. 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? 저는 그 몇 번 안 가르쳤고요. 네. 제 후배가 네네. 요래요래 가르치라. 요래요래. 얘기를 해줘갖고 이제 배운 거니까. 아~ 야, 내가 노래 어찌하는지 몰라요. 아, 좋다 좋다. 예, 예. 사투리도 구수하네요. 예, 예. 야, 내가 노래 어찌하는지 몰라요. 오늘은 뭐 팔도 특징이기 때문에 사투리 시원하게 쓰셔도 돼요. 아, 죄송한데 손진영 씨 인천 예. 사투리는 거의 없죠? 인천은 거의 뭐 그렇죠, 욕, 경기도니... 욕 같은 게 많습니다. 아침 방송이에요. 인천 스타일로 욕. 아침 방송이에요. 아니 다 욕이라고 사투리 하면 인천 인천에서 보는 분들은 얼마나 섭섭해하겠어요. 아, 그렇죠. 근데 인천은 그 인천 정말 최고입니다. 진짜 최고. 얘 이상하네. 남창희 씨한테 얘기 드렸는데 아니, 인천은 사투리는 없고 네. 뭐 얘기를 할 때 남창희 씨한테 제가 오늘 무슨 찌개 먹을까? 장된 먹지 장된. 네? 어, 뭐야? 장된이 뭐야? 된장을 거꾸로 거꾸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자, 두 분 준비해 주시고요. 룰렛 돌려 주세요. 스톱. 김민교 마지막 승부. 총 바바바바. 처음부터 할 순 없는 거야. 그를 보던 적 없는 내일. 기대만큼 두려운 미래지만 너와 함께 들어오세요. 아, 예. 야, 노래를 뭐 3절까지 하니. 저희끼리 얘기했는데요. 굉장히 스포츠웨어를 좋아하는 스님 같아요. 그지? 그지?
자, 이번엔 우리 이상호 씨하고.